저는 전국에 웃음의 바람이 막 불어왔으면 좋겠는 강사 강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호응이 중요합니다. 호응이 중요해요. 호응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나온 강사뿐 아니라, 여기 이렇게 배우러 오시고, 또 들으러 오신 분들, 같이 건강해지고,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환호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맞장구 쳐주세요. 네. 네네네. 오늘 처음 오신 그 선생님도 한분 계셔가지고, 또, 썰을 또 풀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웃음은요, 내가 배워서 나눠주기 위해서 배워야 해요. 이 웃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솔직히 밥벌이라고 계시거든요. 밥벌이라고 계신데, 이 밥벌이에만 목숨 걸면은요, 참 힘들어요, 웃음이. 그래서 이 웃음은요, 내가 좋은 걸 경험했으니 나눠주고, 같이 알려주고, 같이 웃자, 이런 개념으로 즐겁게 계속 평생을 가는 것이 가장, 웃음치료사다운 그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오늘 좀첫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웃음을 왜 배우러 나오셨는지 조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왜 웃음을 배우러 나오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본인 건강을 위해서.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건강의 복인데, 우리는 정말 수천 년을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오면서도 사실 웃지를 못해요, 사실. 정말 그렇죠. 웃을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도, 장난이 아니고,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이게 또이 코로나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웃기라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잘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네, 왜냐면은요, 이 웃음을 가지고, 우리가 애써 웃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웃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에 80여 개의 근육이 있대요. 그런데, 웃음과 관련된 이 얼굴 근육은 15개, 16개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웃기가 힘들어요, 얼굴이. 네. 그래서 사실, 네, 사실, 웃는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 인상들은요, 어마무지하게 단련된, 웃음에 단련된 인상들이에요. 사실은. 너무 쉽게 웃는 인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인상들이 잠깐뿐이라는 거 아세요? 그 인상들이요, 잠깐 다른 딴 일하고 뭐 집중하고 있으면요, 엄청 무서운 인상들이 돼요. 그런데 언제나 스마일한 인상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인상들이야말로 정말 오랜 기간 웃음에 이 얼굴 근육들이 단련된 근육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네? 속상한 일, 아주 힘든 일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웃었다라는 거예요. 애써 웃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거 웃음은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달리잖아요. 매일 2시간 이상 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것처럼 웃음도 매일 하루 3번은 적어도 크게 미친 듯이 웃어줘야, 네, 이 근육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의 근육이. 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선생님, 오늘 좀 얼굴이 좀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네, 피곤해서 그러신가 봐. 네. 일도 좀 조절해 주시고, 우리 마음 상태가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많이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많은 예민한 그런 신경이 필요해요. 웃으려면 정말요. 그냥 웃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사님, 박장대소 먼저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하죠. 네, 그럴까요? 네. 네, 박장대소. 자, 우리 그거 크게 웃고 길게 웃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대소 준비, 아싸! 시작! 크게 웃고! 자,
저는 자. 항상 이게 어색합니다. 박장대 준비! 박장대 박장대소 준비! 아싸! 아싸! 자, 시작! 시작! 박장대소? 아, 네네네. 아, 이제 제 스타일하고 우리 교수님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좀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주 교수님도 네네네. 저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 건강 보신법.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이것을 하나하나하나 한번 해봅니다. 자, 크게 웃자. 왜 크게 웃을까요? 크게 웃으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 옥시토신, 또 뭡니까 그거?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나와요, 우리 몸에 분비물이. 네. 그래서 크게 웃고 그 분비물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몸이 편안해져요. 두려웠던 일들을 자신감 있게 해낼 수가 있어요. 크게 웃으면. 그래서 누구처럼 크게 웃자? 장군처럼 크게 웃자. 우리 한번 장군처럼 한번 크게 웃어볼게요. 큰 소리로. 자, 여기 이 시간에 웃음을 웃으실 때는 여기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미치듯이 웃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네. 네.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크게 웃는 거예요. 자, 크게 박장대소 시작! 아직 이렇게 웃는데 쑥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 프로답지 못해요. 네, 우리 웃음치료 선생님들은 미친 듯이 웃는 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셨죠? 창피해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길게 웃자고 했어요. 길게 웃을 때 우리의 호흡이요, 배가 아주 등에 등짝이 이렇게 딱 달라붙을 만큼 웃음을 솔직히 쥐어짜세요. 쥐어짜세요. 억지 웃음 같지만 그걸 쥐어짜잖아요. 그럼 배 근육이 단련됩니다. 이것을 매일 세 번 해보세요. 매일 세 번 이렇게 하시면요, 배도 날씬해지고요. 배심도 지금 제 목소리 커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보다? 네. 그렇죠. 그렇죠. 저 보통 목소리가 겁나 커졌어요. 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매일 이렇게 크게 웃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하나부터 해봐요. 길게 웃으면 좋다고 하는데 15초 동안 길게 웃으랍니다. 근데 처음에 15초까지 웃으려면 아주 명치를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5초씩 3번 이렇게 나눠서 웃어요. 한번 해볼게요. 쥐어짜듯이 5초 이상 웃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한번 해볼게요. 길게 웃겠습니다. 자, 시작. 쥐어짜세요. 꽉 쥐어짜세요. 짜요. 자, 한번 웃었어요. 한번 네. 웃었어요. 5초 이상 웃었어요. 네. 자, 한번 더. 자, 시작. 배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배 있는 거요, 다 입으로 뿜어내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네, 좋아요. 저렇게 허리를 수그려서 배에 있는 기운들을 다 쭉 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길게 세 번 웃고요. 자, 그 다음에 온몸으로 웃게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웃다. 네. 이거는 조금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게 제일 건강한 웃음이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온몸으로 웃을 때 손으로 움직이시고 발도 움직이시고 옆에 사람을 좀 끄드려주시고 이마트 좀 내드리시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안쪽 팔려요. 자,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나를 버려보세요. 엄청 이게 스트레스 확 해소되면서 가벼워집니다. 조금 창피하셨잖아요, 그지요?
여기 좀 낯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웃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웃으면 그동안 긴장했던 내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걸 자주 느끼시면 내 몸에 좋은 분비물들이 뿜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건강하게 웃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웃음은 네,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처음 오신 선생님께는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감사를 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학생 때는요, 웃음을 배울 때는요,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도 그렇게 안 웃었거든요. 배우기는 세 번 웃으라고 배워, 하루에 세 번 웃으라고 배웠는데 학생 때는 진짜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한 번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 그래서 웃게 돼요. 강사는요, 웃음치료, 특별히 우리 웃음치료 강사는요, 내가 먼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없으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창피한데, 그지요? 아까 선생님께서 나눠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좋은 목표세요. 나눠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게 가요. 네, 선생님, 길게 갈 때 내가 건강해지겠지요? 네, 그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게 행복하게 살면, 삶의 질이 이렇게 확 달라지면 돈도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동의가 안 되나? 아무튼 네, 행복한 웃음치료 강사분들이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